더 좀 놀아도 될까요? 아, 빨리 지친 건 아닌 것 같은데? 일단 11시 테란 죽었고, 그 다음에 제가 헬프를 가려고 하는데 상대 적어가 저보다 더 많고 물량이. 그리고 5시 토스 견제당한 상태고 못 이기지. 우리 상대 본진 구경도 못했으니까. 누가 봐도 진 게임이었다. 온리 다크 어떠냐고요? 테라 들어요? 자, 일단 우리 팀 볼트 쓴다 본데요? 근데 내가 볼 때 이 11시 테란이 제일 먼저 죽을 거야. 근데 정찰 안 가는 테란들이 제일 빨리 죽거든요. 11시 테란이 제일 먼저 죽을 것이다. 미안합니다. 성큰 더 지으세요, 저그님. 어, 저거 못 죽나? 처리 그냥 취소하고 성큰 더. 설마 이 초반을 못 넘긴다고? 설마. 자, 말이 이렇게 나오는 거 상당히 위험한 플레이입니다. 요거 막는 거는 저그의 역할이야. 못 막는다?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상대가 올토스니까. 자, 마리는 1점. 그러면 11시 위기죠. 자, 저렇게 되는 겁니다. 올토스를 상대로 헬프를 가면 이렇게 된다 말이죠. 골로 가는 교과서적인 약간 플레이를 한 것 같아. 자, 파벤만 찍으세요. 제가 말했지 않습니까? 정찰 안 가는 테러부터 죽는다고. 정확하다 말이지. 뭐야, 칠러 저 왔다 간다? 니구에? 그래도 잘 받고 있네. 자, 다크도 조심. 저거는 두 마리 헬프. 이거는 뭐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두 마리 헬프는 안 가는 것만이 모나다.
차라리 오브로드를 하나 보내주는 것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오랜만에 드랍십 상륙 작전이나 한번 해보고요. 좀 더 센터 쪽으로 나가서 오브로드를 여기다가 해놨기 때문에 요쯤에다 떼어놓으면 여기서부터 알 수가 있거든요. 오른지 안 오른지. 조금 더 깔끔하게 우리가 게임을 해줘야 됩니다. 좀 더 깔끔하게. Not enough minerals. Did someone page me? Yes, sir. Add-on complete. 저는 저 새벽 2시까지 합니다. 새벽 2시. Add-on complete. Gas. Insufficient gas. Did someone page me? 테라님 다크 조심. Orders received. SCB good to go, sir. Yes, sir. You want to make your order? Research complete. 야, 또 엄청 갈 것 같네요. 자, 근데 저렇게 자리를 비워주면 땡큐란 말이죠. 11. 자, 한신은 일단 드라군. 한신 드라군이고요. Nice. 좋아요. 아, 테라님 초반 불안불안했지만 지금 좋은데요? 제가 하나 까겠습니다. 시원하게 한번 그때 줄 수 바로 요마다 아닙니까? 자, 이 약간 이제 그 3시가 눈깔 뒤집혀가지고 5시로 올인하자 할 거거든요. 자, 그것만 막아주면 됩니다. 눈깔 뒤집어가지고 올 거거든요, 저한테. 아, 안 오는데요? 방어만 해도 유리합니다. 진짜 방어만 해도 유리해 지금. 네. 셔틀을 다닌다고 얘가요? 아무것도 없는 애인데요?
Good coordinate. Destination. Report for duty. Destination. Input coordinate. Yes, destination. Strap yourself in. 귀여미요. 없다 저거. 자, 가버리고요. 제발 아무것도 없게 해주십시오. 포트 딱 두 개만. 딱 두 개만 예. 오, 포트 진짜 두 개만 있어. 많이 수고를 들어주셨는데요. 빠세 허요. 1도 컷. 1도 컷해요. 근데 여기서 제일 방심할 수 있는 애가 한시거든요. 왜냐 자리가 너무 좋으니까. 설마 3시를 거쳐가지고 올 거라고는 상상하기 좀 힘든 그런 부분이죠. 그래, 왜 혼자 형님 나간 거야? 위기잖아 지금. 방어만 이기는 걸. 자. 저그가 이제 공격을 갈 때는 우리 팀 우리 팀이 이제 센터를 잡아줄 수 있느냐 아니면 헬프를 내가 받을 수 있느냐를 확인을 하고 공격을 가져야 됩니다. 지금은 이제 헬프를 지금 거의 갈 수가 없는 상황에 혼자 갔다가 지금 먹히고 지금 영러신 당했죠. 이러면 좀 난감하다 말이죠. 물론 이제 럴프가 있으니까 뭐 버티긴 하겠지만. 자, 헬프 갈게요. 지 혼자 예를 들면 꼬라박아 놓고 아니 씨 헬프 안 오냐 이런 놈들 있거든요. 근데 좀 그런 사람들 조심해. 7견 아 한 마리 잡았다. 원래 처음에 그 스톰이 우리 팀의 그 미네랄을 찍으려고 했던 거. 나이스! 자, 3시가 지지를 쳤지요. 나갔지요. 방어만 하면 이긴다 말입니다, 이렇게. 그냥 공격이 안 먹히면은 계속 이 2대3 구도가 이어지면서 저그는 저그대로 크고, 테라는 테라대로 크기 때문에 단일 체제인 올토스는 초반에는 세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약해질 수 밖에 없거든요. 왜냐면 병력이 수만 맡아줄 뿐이지 다양하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는 탱크도 있고, 막 나중에 가디언도 나오고, 이 조합을 할 만한 병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결국 올토스가 나중에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오케이. 핫템 컷. 톱스는 저 하이 템플러가 겁나는 것이지 칠러 드라군은 솔직히 그렇게까지 겁나는 유닛은 아니거든요. 자, 그리고 뚝배기 날아가는 톱스가 뭐 일단 견제 뭐 이런 거를 누가 안 하죠? 저아들이 견제를 해가지고 이제 일꾼을 먼저 골로 보내면서 그때부터 이제 역전의 조금 시작 가야 되는데. 하이템플러를 찍어줍니다. 하이템플러. 하이템플러를 강제 어택 해주는 겁니다. 마른데? 근데 탱크를 다시 실어 와야 되나 이거? 다시 실어 와야 되겠는데요 이거?
자, 죽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안 죽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테란. 테란은 절대 쉽게 죽는 종족이 아니에요. 이분들 버티잖아. 헬프, 나이스. 살짝 설렜나, 친구들? 헥! EMP 쇼크! EMP 쇼크! 쇼크! 그렇죠. 나이스. 오, 멋있는 거 한 마리 하네요. 나도 스캔 한 번. 나이스. 자, 이거는 핵 한 발이지만 EMP 쇼크를 먹이게 되면 위에 있는 쉴드가 다 깎이 부기 때문에 핵에 한 방에 맞아도 그냥 넥서스가 날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식으로 EMP 쇼크 앤 핵 이렇게 쏙 쏘는 거고요. 이야, 멋있는 거 하네. 와, 근데 핵을 맞으면은 우리 보통 요런 상황에 공격도 막히고 핵도 막고. 딱 이제 나갈 타이밍에 좀 적합한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끈기가 좀 있네. GGS. 야, 좋네요.